안녕하세요. 김은지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한 하신 것과 같이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1월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1월 소망이라는 주제로 매일 함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루하루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 여러 가지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기도 했고, 또, 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보호하심을 느끼기도 했고, 아, 나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결심을 하기도 했고, 아, 또 지금까지 지내오미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다른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다 주시는 은혜에 그렇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아마 바로 이것일 겁니다. 알수 없는 미래겠죠. 아직 보이지 않고 어떨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결단하고 또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는 이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되게 성경도 잘 알고 그리고 되게 귀여운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은 없어?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좀 믿음이 없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랬던 적도 있죠.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매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죠. 알수 없는 미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 크고 그게 은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전에 바로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든든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우리를 그 있는 모습, 불안한 내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많은 이제 목사님께서 그리고 전도사님, 그래서 많이 이렇게 소망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전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소망이라는 뜻이요. 확신이라는, 같은 뜻도 있는데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소망을 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절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내가 깨끗하게 해야 하는 마음 생각나는 것 있으신가요? 갑자기 더러운 내 방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마 저는 이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 순수한 마음, 깨끗한, 그 퓨어, 그 순수한 그 마음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순수한 마음,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아,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생각하는 거, 결심하는 거, 그것이 바로 순수함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 이건 안 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린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매번 이제 뭐 수련회를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아,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 이해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때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깨끗함이 아닐까 싶어요. 마치 이 아이가 매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또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홍보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또 한 번의 2차 수련회가 있습니다. 2차 수련회 거의 메인 프로그램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었었는데요. 바로 한올 복면 주망 마음을 졸였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없을까봐. 그런데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8명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라인업이 굉장히 대박입니다. 네. 이 수련회를 통해서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이걸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또 이제, 멀리서 또 전해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유튜브로 함께 하니까요, 어른분들도, 그리고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오늘이 되시길,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월 내내 그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미래들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많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다가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